귀로 받으시고 이제 귓말은 다음부터 중요하거든요. 잘 손바닥을 풀고, 문지른다. 잘 문지르시고 그 다음에 양손가락을 서로 이제 마주 잡아서 이렇게. 이거 특이하다. 이거 특이하다. 그 다음에 손을 이제 포개해서 이렇게 넣어서 이제 이렇게 또 반대쪽으로 해서 엄지손가락 부분이 잘 안 닦이면 사실은요. 그래서 엄지손가락 이렇게 해주는데 마지막으로 손톱 밑이랑 손끈 부위를 같이 해야 되니까 손을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아, 맞아요. 정말 여섯 단계로 나눠서 닦아야 되는군요. 손 닦는 것도. 아니, 교수님도 이렇게 닦고 계십니까? 저희가 이제 환자를 봐야 되고 저희 또 감염성 질환만 주로 보기 때문에 손을 안 씻으면 저로 인해서 환자한테 피해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는 뭐 정말 하루에 한 60번 이상 손을 씻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잠깐만. 어쩔 수 없잖아요. 비누를 썼으니까. 아니 손 한 번 닦았는데 눈이 이상해졌어. 아, 비누를 썼으니까. 자, 여기 닦으세요. 네. 마지막 팁이 하나 있는데 또 손이 건조가 잘 안 되면 세균 배양도 속도가 한 5배에서 10배 정도 되거든요. 아이고. 반드시 깨끗한 이제 마른 수건 같은 것들로 꼭 손바닥을 건조시켜 주셔야 이제 균을 완전히 이제 없앨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씻어보니까 어떠세요? 너무 상쾌한데요? 상쾌요? 손 뽀송뽀송. 아니, 씻고 나서 정말 깨끗해요, 진짜. 다시 한번 압수하세요. 그러게. 정말 좋네요. 뽀송뽀송하게. 자, 이번 선은 위험한 테이블입니다. 위험한 테이블이에요. 앞에서 그 야생 진드기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여름철 피부 건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피부하면 자신 있을 것 같아요, 두 분은. 너무 예뻐. 아까 보라 언니 자신 있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트러블이 되게 잘 나요. 짜증나지. 네, 그래서 트러블 말고는 완전 자신 있어요. 탄력과 수분 이런 거 굉장히 자신 있는데. 그래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도 잘 안 먹고 그러기 때문에 너무 좋으신데 이렇게 옆에서 볼 때 우유빛깔이 관리도 안 받거든요. 근데 주름도 별로 없어 보이고 사실 많아요. 다 숨긴 거예요. 어쨌든 검사 다 받으셨죠? 네네네네. 어떤 검사를 하셨습니까? 사실은 여름철이 7, 8월에 제일 피부 환자가 많아요. 아, 진짜요? 네, 왜 그러면 이제 노출의 계절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거는 건강한 피부가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신지 수분 함량이라든가 유분 함량, 탄력도 이런 것들을 조사했습니다. 자외선 지수가 높아지는 요즘 당신의 피부는 안녕하십니까? 더위에 지친 피부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기 위해 병원을 찾은 비타민 4대. 1박 2일에서 봤어요, 진짜. 무서워요. 이상한 친구가 맞을까봐. 깨끗하다. 오늘은 피부 검사, 주사 걱정 없어요. 그러면 됐죠. 관리를 잘 안 해가지고 피부결이나 이런 거는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서 자신이 뭐 있겠어요? 나이가 있는데 제가 보기보다 더 노화가 돼 있을 것 같아가지고 문제 많아요. 더러워요, 제 피부가. 피부검사에 웬 메이크업? 네! 메이크업 이거는 해줘야죠. 저희는 연예인입니다. 네! 딱 50이에요, 50. 제 나이만 나오면 좋겠어요. 20대 중반? 20대에서만 나왔으면 좋겠어요. 피부검사 받으러 출발해볼까? 카메라만 댔을 뿐인데 잡티, 주름 등을 꼼꼼히 확인할 수 있는 검사 준비 완료! 제일 먼저 태양을 먼저 확인해볼까요? 오늘 씻고 왔잖아요. 손도 씻고 이거 봐봐요. 얼마나 깨끗한지. 하유씨,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된다. 화장은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것이 더 중요해요. 꼼꼼하게 구석구석 세어나니 얼굴에서 빛이 난다, 빛이 나! 반면, 이누 그까이 가면 대충이나 못 문지르고 세수하면 끝나는겨! 보고 왔잖아, 같은 세안이지만 전혀 다른 느낌! 보셨죠? 첫번째, 기본적인 피부 노원 검사. 피부의 유수분의 함량, 피부 탄력도를 측정. 결과는 그래프로 확인이 가능하다. 탄력도. 수분. 유분. 얼굴이 가장 자신 있습니다. 뭐래? 이거 왜 이런 걸까요? 다음은 색소 침착 여부를 알 수 있는 멜라닌 농도 검사. 뭔데요? 피 검사 아니에요? 도모스코피. 코피? 피 검사? 뭐 그런 거. 코피? 뭐죠?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잔주름, 색소침착, 여드름뿐 아니라 피부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병변 부위를 확인할 수 있다. 우와. 여기서 잠깐, 스타들의 피부 관리법! 세안을 꼼꼼히 자주 씻어요. 자외선 차단 제로 좀 철저하게 꼼꼼하게 냉수 마찰, 찬물로 씻는 편이라서 좀 뭔가 더 탄력 있어지는 느낌? 가려우면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조금 살짝만 만져줘요. 다음은 오늘의